그것도 안 되겠어. 상남자 보스. 자, 그러면은 네, 중간 집계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게임을 들어가는데 이 게임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좀 하고 싶다고 네? 게임을 좀 넣으셔가지고 누가 해요? 네,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 못 드리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커플 게임으로 가장 많이 하는 빼빼로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거 누가 봐도 이 새끼다 이거 이 새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뭐 부부 커플끼리는 뽀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빼빼로 그렇죠, 게임을 그렇죠. 하면은 네. 사실상 이게 뭐 게임이 끝날까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 게임 한 판만 커플을 바꿔가지고 아, 야, 너잖아 너 너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야 뭔 소리야 미리 말을 했는데 뭔 소리예요 나 말한 적도 없는데 씨발 노리고 있지 개새끼야 야야야 이거 뭐지 이 미시중 개새끼 이거 뭔 개새끼 야 너 아 개판이라 붙이지 마 이 미시중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미시중 뭔 소리야 나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한 분께서 꼭 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다른 여자와 빼빼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넌 게임이고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점수를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점수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이 가면은 점수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을 정할 거예요. 만약에 남자 측에서 공격을 하면 여자 측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자가 남자의 점수로 점수로 센스로 아! 아 표정 뭐야? 나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히 게임을 1등 하려는 마인드로 빼빼로를 짧게 끊어도 되지만 또 옆에 있는 이제 뭐 와이프나 예, 예. 여자친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자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예, 요거는 그 또 얘기해 주신 분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새 커플이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햇번님이랑 꼭 하고 싶다고 야야야야! 나 아니야! 이상한 새끼네. 네, 햇번님이랑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째 그런 말을? 근데 이거는 아, 이제 저희가 익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일단은 따규 형님과 가연 커플 빼빼로 게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기훈과 레즐 커플. 아 장난하냐? 아 이거 익명성 돼. 나도 따규 오빠는 아니면. 우리 오빠랑 할래? 아 그건 아 뭐 나? 아니 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커플이 아 당연히 벌칙이잖아 야 철구야 덮쳐도 돼 덮쳐 아이 내 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가 없이 철구 햇번 커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남자분들께서 공격하는 게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아 많이 여자가 막 여자 막 이거 빼면 어떡해요? 아니 빼는 건 아니 빼는 건 이 말을 왜 하고 있어? 아니 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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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서 예 제가 빼빼로 좀 가져올게요. 똥 좀 잡아 입에 아가리 똥 좀 넣고 왔네. 아, 앞에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 형님 질투하지 마요. 아 괜찮아. 질투하지 마래. 아 좀 더 앞으로 가. 어? 앞으로 앞으로 와. 완전 아씨. 족 같네 진짜. 미투. 자 준비되셨나요? 예. 예 우리 지혜 씨는 가만히 물고 있으면 되고요. 예. 우리 기훈 씨만 예 이거 좀 옆에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지혜를 보면 뾰족할 것 같은데 갑니다 자 준비됐나요? 달란한 부분 같은 안 들어주나요? 아 예 조쿠씨가 알아서 틀어주실 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예. 자 갑니다 지금 예수는 무슨 거 했냐 들어보시다 간신이라도 제거 자 준비됐나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 저 50만원을 아 잠깐만 이거 내 벌칙 아니야 이거 50만원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 이러면 해야지 네. 기훈씨 네. 가영님 사랑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저는 배불게임 전문인입니다 아 이렇게 해봤어요 아 좋은 뜻은 몰라 빨리 하세요 자 갑니다 기회는 한번 뿐입니다 어 무서워 싫어 빼주면 빼는데요 기회는 안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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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죄송한데 이러시면은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 뭐 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 의심하지 말자. 이 새끼야,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아, 게임이랑 이런 거랑 엄연히 틀린 거지. 오케이, 다시 갈게.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갑니다. 네, 부근 틀어주시고요. 야, 씨야, 눈 감아라. 아, 진짜 얼굴이 김봉주 보인다. 너 김봉주 보인다고? 야, 이건 게임이야. 너 족대게 해줄게. 아! 아, 또 왜 그러? 아! 들어가 끊어지면서 콧구멍에 아, 나는 가 이발 코셨어요, 조용히 아! 아, 뭐 하세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피하나? 아, 나 너 씨발 빡기는 해? 뭐 하세요? 아, 가까이 다가올수록 웃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구겨 쓰겠는데 맞은 거야. 자, 이건 좀 진정하시고 정말 마지막 판으로 이거.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아니, 왜냐면은 과자가 남아있어야 우리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예, 게임인데. 그냥... 게임을 막. 야, 이건 당사자가 싫다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인데. 나도 싫은 척질을 하는 거야. 정말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이거 불공평한데? 여기는 게임인데 이 새끼 사시는데 지금? 아. 이번에 꼽아주면 저도 번쩍 할게요. 네네네. 참어. 참아야 돼요.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참으세요. 자, 빼. 자, 우리. 아, 근데. 기훈이의 기록입니다. 네. 기훈이의 기록. 진짜 잡지 못했다. 아니, 할게요. 콧바람 부는데 네. 코에서 냄새나요. 아니, 솔직히 저는 입술 박을 냈거든요. 근데 예. 뒷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경련이 이렇게 떠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서 박치를 한 거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야, 다 뽀뽀하면 뭔 재미야.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록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커플은 우리 따규 가영 아, 커플로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양반. 이거 보는 거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아, 근데 보셔야 돼요. 예. 와. 자, 들어주시면 되고요. 가은아 괜찮아? 언니. 자, 미리 한번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기훈이 커플이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 낀다 진짜로. 초콜릿이 남아 있는 수준이었어. 아, 근데 오빠가 철고 뭐라고 할 게 안 되는데 존나 좋아하네 이 새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미안해 나 쓰레기야. 자, 아, 이거 어디가나 게임이기 때문에 아 게임은 게임일 뿐 의심하지 말자. 아 뭐 하는 거예요? 어쩌든 아니 내가 죽였어! 그 이거 끝이야 벌써 했잖아요. 아니, 죽였다니까 이거 조작하고 가 조작. 어 이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급하게 주셔가지고 목줄이 내려졌어 이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쪽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나 예? 이 새끼 이거 때문에 다 부를 거 아니야 오늘? 야, 아, 너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주에 이기야. 나 네가 캠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이렇게 좋아 죽지 이게? 마음에 드나? 어? 진짜 아유, 지금 아. 인중 냄새 개쩔걸? 에휴 남자답게 들어갑니다. 게임은 게임을 본 오해하지 말자. 예.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저 뱀 뭐야, 씨발.
아 부담스럽게 아예 좀 치워주세요 이거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 이게 편해서 그래요 자세가. 아 좀 치워주세요. 편해서 그래요 자세가. 아이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 막 벌써 파편지요. 아 난 지금 뽀뽀도 못할 일 못 아 아. 나 좀 보금 보금 좀 들게요. 잠시만요. 네 준비 되셨으면 네 뺀뺀은 먼저 드릴게요. 아 들어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가. 아 이제 치워.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좀 치워주세요. 진짜 아 부담스러워서 무사하게 참. 아 가만. 표정 봐라 이. 아니야 오빠가 이유로 깨물었어. 아니 뭔 소리야? 먼저 이유로 깨물었어. 아니 뺐어 뺐어 이거 뺐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이거. 와. 아 뭘 다시? 두 번은 못해 이거. 뭔 개소리세요? 와. 아니 방금 최고 형이 더 갈라 있는데 이게. 훅 갔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형님이 갈라 해서 헉헉헉 갈라 그러던데? 아 절대 저는 사심 없습니다. 아 저희는 사심 없죠.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 남은 빼빼로 길이를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들 안 보셔도 알긴 알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첫 번째 예 처음에 했던 끼운 커플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귀 형님 커플이 가장 짧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철구가 예, 이렇게 2등에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겠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이, 그놈 지나갔어. 다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새로, 여러분들께서 새로 많이 해서? 원하신다면. 팀플로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따귀 형님께서 1등을, 철구가 2등을, 예, 기훈이가 3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가만히 있고 여자분들이 가는 걸로 그러면은 그럼 누가 가? 아 그럼 안 가지. 아니 뭐 이거 어디까지나 뭐 50만 원이 들어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새끼 진짜 아, 왜냐면, 안 싸고 막 하네.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이 다시 하길 원하는데 아까 그렇게 다시 하고 싶진 않으시지 않으세요? 아, 여자가 오는 걸로 하세요. 여자가 오는 걸로 한 판만 이거 금방 끝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괜찮나요 시청자분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합산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부부끼리 하면 다 뽀뽀해. 에이 부부끼리 하면은 가루 다 나오지. 쉽지 혀도 넣지. 그래 혀싸움도 하지. 그럼. 아래 이빨 부순다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진짜로. 아니면은 아 내가 옛날부터 아프리카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뭐요? 부부끼리는 시간 정해놓고 한 명은 과자 쪽 물어. 예. 한쪽은 초콜릿 쪽 물고 시간 1분 정해. 빠는 거? 어 초콜릿 빨아 초콜릿 빨리 먹기 아 그거 하자 그거 하자 너무 성적적이야 뭐가 아 초콜릿 빨은 거야 초콜릿 빨리 먹기기 안 되나? 아 선정적이야 빨아먹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요? 당연히 성적적이야 초콜릿 빨리 빨아먹기 아 그거는 하면 재밌는데 너무 좀 그렇긴 해 아 좀 문제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빼빼로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지나갔어 아 예 흐름은 지나갔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고요